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리뷰의 롱키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 즉 아이폰 XS 환불에 관한 영상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일부 댓글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댓글을 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 여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채널의 관리자로서 좀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수익에 관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저희 채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랄까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의 입장이고 밖에서 볼 때는 이런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뒤늦게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두 가지 영상, 아이폰 언박싱과 그리고 환불기, 수익 창출 버튼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영상에서 얻은 수익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조금 논란이 되면서 저도 좀 당황한 부분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리뷰의 롱킹 주부근현입니다. 네, 제 주력 종목인 드론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네. 네. 네, 이건 뭐냐면 요거는 저희가 네. 얼마 전에 했던 벅스 5W 모델이고 리뷰했었던 네. 요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벅스 3 프로입니다. 네, 일단 구성품을 좀 살펴보면 네. 요거는 제가 받은 박스예요. 네. 본체 하나랑 프로펠러가 8개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부서지면 한 번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네. 배터리 1개, 그리고 충전기. 조종기도 들어있죠. 카메라는 따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네, 네 옵션을 알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토이 드론의 구성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 리뷰에서 5W 모델 스펙을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해요. 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요 배터리가 일단 크죠, 그전 거보다. 그래서 2800mAh로 용량이 커져서 비행시간은 지금 공식 적혀있기는 20분 네.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행 거리가 6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 조종기와 할 수 있는 거리죠? 네. 네. 그 화면을 보는 거는 와이파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250m로 적혀있는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좀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요. 여기에 GPS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턴 투 홈도 가능하고 네. 이것저것 부가적인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5W랑 요 3 프로 모델이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카메라가 원래 붙어 있고요. 얘는 지금 여기 장착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1080p를 지원합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은 상하로 움직이는 게 가능했고요. 네. 얘는 안 움직이죠. 네. 네. 이 모델은 조종기로 조종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얘는 수동으로 처음 날릴 때 이걸 잡아줘야 네네. 돼요. 그리고 이 두 모델이 모터가 동일하게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토이 드론보다 약간 윗단계에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성능이 좋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땡볕에 한번 나가서 실제로 날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날리고 왔고요. 일단 그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비행 시간은 공식 스펙은 20분으로 적혀 있는데 저희가 네. 실험을 해보니까 한 19분 30초 정도?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배터리가 크니까 네. 5W 때도 그렇지만 거의 공식 스펙대로 거의 나왔어요. 그게 사실 그러기 힘든데 그래서 이 배터리 타임은 좀 신뢰성이 높은 것 같다. 벅스 시리즈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0분이면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충전기가 한 개밖에 없고 네. 단자가 그래서 한 번에 한 개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충전 시간이 한 4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그것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행 거리, 조종기와의 거리도 확인을 하려고 네. 했는데 이게 배터리 문제 때문인지 자꾸 350m쯤 가니까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리턴 투 홈이 켜져갖고 자동으로.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이 연결되는 와이파이 거리는 여기 네. 박스에는 250m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100m 정도 이상 떨어지면 화면이 끊겨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예상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와이파이가 200m 이상 가지 않아요. 보통.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예상한 대로 나왔다. 네. 뭐 좀
좀 과장 광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작감은 네. 조금 실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5W랑 비교해봤을 때 맞아, 5W... 그때 되게 재밌었다고 좋았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거의 약간 내빙 날리는 느낌이 좀 났는데 아마 무게가 좀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둔하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5W랑 네. 비교했을 때 네. 제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마당에 떠있을 때 약간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조금 났었는데 GPS가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닌데 네. 5W랑 비교했을 때 조금 불안정했어요. 자, 비행이 끝나고 이제 담겨있는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네. 이 영상 스펙이 지금 1080p입니다. 근데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핸드폰에 저장되는 그 영상은 720p로 되죠.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720p. 네, 근데 그 720p는 끊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 5W 때 기억 때문에 여기 이제 미니 SD를 꺼내가지고 컴퓨터로 확인해보니까 또 버벅대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 버벅됨의 정도가 5W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영상이 버벅된다는 건 이미 버벅된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낫네 좋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버벅임이 있지만 1080을 지원한다 차이가 있고 이 모델이 지금 이게 별매지 않습니까? 옵션을 하든지 따로 사서 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에서 고프로까지 있던데 고프로가 약간 액션캠 그 업계에서는 끝판왕이죠. 끝판왕이죠. 네. 그래서 고프로는 달면 끊김없는 좋은 영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고프로가 이거보다 비싸잖아요. 이 드론보다. 그쵸. 여기 드론이 13만원짜리인데 고프로 한 30만원 넘지 않나? 고프로 중고로 사도 20만원 넘을 것 같아요. 약간 돼지목에 진주목걸 같은 느낌이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5W랑 비슷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얘가 약간 더 낫다 그나마.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벅스 3 프로도 똑같이 5W랑 같이 배터리를 여기에 꽂으면 전원 버튼이 없이 바로 켜져요, 이렇게. 빨리. 프로펠러 돌까봐 너무 무서워요. 네. 그리고 처음 켰을 때, 다시 켜야 되나? 켰을 때 이게 비행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지난번에 요걸 해보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요걸로 사신 분들은 또 왜 안 되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 리뷰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고요.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귀찮긴 해요.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자, 롱킹님은 이미 5W 날려보셨잖아요. 네. 만약에 롱킹님이 요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약간 비슷비슷해갖고 아예 이 드론들이 없다 네.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5W를 추천을 드리고요. 3 프로가 좋은 거는 배터리 시간이 길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요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3 프로를 갖고 계시면 5W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네. 큰 차이는 안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제 주력 종목인 드론을 좀 살펴봤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드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드론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